리모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사진, 동영상 녹화, 줌 버튼, C1 버튼, 락 버튼까지 총 5개의 버튼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. 사진 버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버튼은 반셔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살살 눌렀을 때 반셔터가 되겠고요. 깊게 눌렀을 때 촬영이 되는 일반적인 셔터 방식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동영상 녹화 버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. 녹화 버튼은 반셔터 기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다시 눌러서 해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녹화 버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줌 버튼도 지원해야 되는 게 큰 특징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. 세게 눌렀을 때 이렇게 빠르게 줌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. 살살 눌렀을 때 이런 깊게 눌렀을 때와 약하게 눌렀을 때 부드럽게 줌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C1 버튼은 메뉴를 통해서 커스텀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 메뉴 1번에 적용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얼굴 인식이나 IAF 같은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합니다. C1 버튼은 버튼만 있지 다이얼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버튼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로 사용해서 이용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. 락 버튼은 락 스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레버는 락으로 해놨을 때 관련한 버튼이 먹지 않게 됩니다. 불필요하게 버튼이 눌리는 걸 방지하고 싶을 때 락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. 해제했을 때 관련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